안녕하세요. 올해 첫 바다를 나왔습니다. 여기는 무창포인데요. 바로 아치형 다리가 있고, 자, 벌써 지금 출항들 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뜨거워요. 오늘 열대야네요. 오늘은 이제 그 2호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, 아는 그 지인들하고 같이, 예, 그 사설을 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. 가서 하나씩 또 오늘 조항 관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대천 해수욕장 앞에 카페에서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진 데로 왔는데요. 그 위치가 다부도 사이에요. 여기는 이제 원래 썰물 포인트고, 지금 해보니까 잘 나옵니다. 지금 이제 해가 이만큼 떴어요. 해가 그 성주산에 걸치자마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여기 함께 온 제 잘 아는 형님이신데, 예, 또 선장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. 내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.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. 일단 나오는 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 잡은 마리수가 지금 제가 찍었는데 14마리네요. 14마리. 예. CR은? CR이 좀, 여기는 좀 제법 되네요. 예. CR이 10월 초순경에 잡는 정도 크기도 나오고, 그리고 또 역시 거미도 나옵니다. 피터. 자, 이번에도 CR이 좀 되는 것 같은데, 요 정도 크기입니다. 사이즈가 요 정도니까 제법 크죠? 예, 아주 좋습니다. 크기가. 옆에 자꾸 잔챙이 나온다고. 거미 나온다고. 아, 또 그거까지 떨어지네. 이거. 그나마나 떨어졌다고 또 얘기합니다. 이렇게 작은 것도 나옵니다. 아주 거미. 좀 더 터치 돼야 돼요. 거미 정도 예? 됩니다. 예예예 예, 예. 야, 잘 먹으니까 막 한 25마리 막 넣어서 다 먹더라고. 시작한 것들. 바로 또 히트. 자,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낮네요. 잡아지는데? 이제 거기는? 나는 커지면 이제 커져야 돼. 자. 아이고, 야야, 또 글리가 많대. 어디 도망가고 있어. 기가 막히게 알고 도망가네, 글리. 누아. 좋아. 비트. 수심이 좀 낮아요. 그러니까, 뭐 갑오징어나. 여기서는. 자. 야야야야야. 일어나는 새. 어쩔 수. 여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갑오징어 나오면 이렇게 먹물을 빼야 돼. 때려가지고 때리면 저렇게 쏩니다. 텐션 유지 안 하면은 이게 빠져요. 그러니까 텐션 유지를 하고 반드시 해야 돼. 이렇게. 여기는 사이즈가 좀 요 정도면 되네요. 담배 가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. 지금 몇 마리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다 요만식해요. 네, 크진 않고 요만식합니다. 자꾸 빼고 좀 눌러서, 야! 이렇게 물을 좀 빼주면 얘들 물어요. 잘못하면.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되면 잘못하면 물어? 네. 자, 그걸 알려줘야지. 다리 사이다, 여기다 집어넣지 말라고. 맞아요. 입에다 물면 큰 거는 대기하고 피나. 아니, 잘라줘요. 잘못하면 진짜. 자, 요게 50마리째입니다. 요게 50마리. 오전에 100마리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. 지금 딱 반 지나갔으니까 100마리를 채울지. 사이즈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해요.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작년에가 초등에 컸다가 민물이 유입되면서 다량으로 폐사한 적이 있어요. 그 이후에 다시 또 작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특이하게 작은 게 좀 많이 있었는데, 예, 올해는 평년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거의 무시에 가까우니까 물이
지금 물이 이제 썰물인데 썰물에 물이 거의 안 가요. 네. 그런 와중에도 여기서 이 정도는 그래도 잡히네요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업 유호선을 탔을 때와 일반 보트 지인들하고 같이 탔을 때 마리수가 많이 줍니다. 많이 주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죠. 지금 물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람도 없어요. 바람 있으면은 배가 떠밀리면서 되는데 바람이 없다 보니까 앞치기를 합니다. 앞치기를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살살 끄는데 바다에 좀 거칠어요. 거칠다 보니까 여에 붙어 있는 것들이 빨려오지 못하고 다리만 촉수 다리만 와요. 다리만. 그런 경우도 꽤 많네요. 자, 오늘 이제 몇 마리 잡을지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쓰는 장비는 이제 보통 요즘 이제 티타늄 조립대를 많이 쓰잖아요. 저는 그게 감각이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초창기 중간 투피스 자리가 있는데 좀 끄트머리가 탄력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감각을 좀 느껴요. 그래서 일부러 타이라 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장비가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어이구, 이런 것도 나와요. 이런 정도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앞치기로 1.0 이렇게 앞치기를 하면 한 10m 정도 나가거든요. 그 다음에 충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살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당겨주면 이렇게 이제 가요? 물? 그럼 물 가면 앞치기 할 거 없죠. 근데 바닥이 거칠기 때문에 그냥 끌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띄어서 옮겨야 됩니다. 이렇게 바닥이 굉장히 거칠어요. 여기는 잘못하면 안 가 되겠죠. 이제 좀 가다가 다시 가야 돼. 히트. 자, 지금 올라 사이즈가 여기는 또 사이즈가 좋아요. 요즘 됩니다. 네. 자, 레이저 개통 고추장을 쓰고요. 지금 맞나요? 홀로그램이 강한 거 좀 작은 거죠. 오전에 잘 나오던 곳이 있는데요. 거기 사격한다고 해서 거기서 10시에 이쪽 석대도 쪽으로 철수를 했어요. 그 다음부터 마리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. 오전에 제가 한 100수, 150수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전에 100마리 간신히 채울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제 9마리니까. 이쪽이 그런데 씨알도 굉장히 작아요. 아주 작고 그리고 비트 이게 이제 나오면 100번째입니다. 자, 이게 100번째 작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전 해 뜨고 나서 시작해서 한 군데서 계속 했으면 많이 잡았을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나가라고는 바람에 사격한다고 해서 그렇게 잡지를 거기서 못했어요. 자, 이게 현재 잡은 상황이에요. 이만큼 잡았습니다. 여기 딱 100마리 근데 좀 작아요. 100마리면 옛날 같으면 꽤 양이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오전만 보여드리고 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. 그때 예년하고 장비나 뭐 모든 게 다 비슷해요.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내용 있으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